색은 말없이 일한다. 색은 말없이 일한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간판들은 한결같이 그 주인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밖에서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장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이든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이왕이면 그 주인에 맞게, 그리고 그 방향이라는 것은 출입구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 그리고 아이템이 무엇이냐, 이런 걸좀 따져가지고 컬러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요.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오감 중에서 87%,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해서 또 그런 걸잘 활용해서 컬러를 잘 활용하고 입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온지 한국 역사책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벌써 25, 6년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컬러를 입으면 좋은가? 퍼스널 컬러, 그러니까 개인적 컬러를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런 띠는 이런 컬러를 입어라, 이런 띠는 이런 컬러를 활용하라 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자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뱀띠, 닭띠, 개띠. 이 띠들이 2021년도 신축년에는 어떤 컬러가 좋은가? 만약에 뱀띠, 닭띠, 개띠 중에서 수술이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어떤 컬러를 입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장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띠들이 창업을 하게 된다면, 간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간판에서 어떤 컬러를 그래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어떤 컬러를 쓰는 것이 중요한가,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략에서는 이 살을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오행상 화로 봅니다. 화. 음과 양 중에서 양화로 봅니다. 근데 이사 속에서는 세 가지 오행이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무경병이라고 이렇게 무자, 경자, 병자 세 개의 오행이 있습니다. 이걸 색으로 이야기하면 노란색과 흰색과 붉은색을 이야기합니다. 닭유 이야기합니다. 닭띠, 닭유. 얘는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해줍니다. 금 자체. 근데 얘는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경과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과신. 이건 컬러로 이야기하면 뭐냐? 흰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얘는 오행상으로 토를 이야기합니다. 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개가, 얘가 세 개를 어떤 오행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정무. 얘를 색깔로 이야기하면 흰색과 붉은색과 노란색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띠가 사유술, 뱀띠, 닭띠, 개띠가 신축년에는 어떤 색깔이 좋냐, 어떤 컬러를 입는 것이 좋냐, 어떤 컬러를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 일단 가장 좋은 것은 붉은색이 나옵니다. 붉은색. 얘는 어떤 거에 좋냐? 건강에 좋은 색이다. 이렇게 이 띠들에게는 건강에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수술,
하고 난 이후든 아니면 몸이 좀 약하다 그럴 경우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붉은색을 이띠는 입어라. 왜? 얘가 입음과 동시에 얘네들을 다 균형 있게 맞춰주기 때문에 붉은색을 입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좀 돈 좀 당기고 싶다. 재물을 당기고 싶다. 그러면 뭐냐? 검정색을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검정색. 얘는 돈과 관련이 있다. 어떤 때에게? 이띠들에게. 그래서 이띠들은 검정색은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붉은색은 내가 옷을 입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건강에 좋지만은 이띠들은 검정색을 입었을 때 건강을 오히려 잃어버린다. 이걸 잘 참고하라. 얘는 돈과 관련이 있지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방위 이쪽에서는 그린색, 청색이 있습니다. 그린색, 청색. 이건 방향, 방위색이라고 합니다. 방향, 방위. 이것은 어떤 간판이나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기본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술은 붉은색과 검정색이 돈과 재물을 당겨주는 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 영국 템즈강의 블랙플라이어 다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컬러를 녹색으로 바꾼과 동시에 그 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컬러에 대한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건 이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쓰자 하는 것이 건강요법, 그러니까 색채요법이라고 합니다. 컬러를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컬러를 입어서 내 건강을 자연치유하자는 것이 색채요법인데 왜 그러냐? 과연 이것이 과연 힘이 있느냐? 색깔을 입었을 때 무슨 힘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 이런 프로를 보면서도 지금 느끼는 것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데 온갖 컬러를 입고 붉은색을 입고 자기는 그전에는 종합병원이었다. 근데 이 색깔을 입고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컬러 요법을 잘 쓴 분입니다. 색은 진짜 힘이 있냐 없냐? 색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 광을 이야기합니다. 빛광자. 빛광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생명을 키우는 입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결국 색은 뭐냐? 색을 입으면 생명을 키운다. 모든 것이 빛이죠. 빛. 빛은 하나의 스펙트럼이죠. 그러니까 얘가 비춤과 동시에 생물, 생육을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투과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컬러를 입었을 때 내가 어떤 컬러를 입었을 때 좋은 건가? 이왕이면 나에게 맞는 고유 컬러를 입는 게 좋은데 특히 올해 신축년에는 이띠들은 이런 컬러를 활용 한번 해보시라. 검정색도 이띠들에게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띠다. 그러니까 지갑이라고 이것 한번 사용해봐라. 지갑이라고. 건강을 위해서 잠옷이든지 이 컬러를 입어봐라. 넥타이라도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이띠들은 뭐냐면 이 색깔을 한번 입어놓고 봐라.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고 주무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 잠옷이겠죠. 그래서 이 컬러를 잘 활용해봐라. 간판을 달 때 우리가 간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색을 씁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삼원색, 세 가지 정도. 보통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색을 쓰는 것이 가장 간판에는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세 가지는 쓰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간판에는 만약에 되면 4단 커피숍이다. 4단 카페다. 자, 이렇게 간판이 나갑니다. 그러면 4단은 뭐냐면 상호입니다. 이름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때 이 뒤에는 뭐냐면 아이템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아이템이죠. 이것을 컬러를 잡을 때 바탕색은 뭘로 잡을 것인가? 상호, 그러니까 상호는 무슨 색으로 잡을 건가? 이 커피라는 것은 제품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걸 판매하고 있다는 건 아이템이죠. 그건 당연히 사주에서 풀어보면 이 컬러가 나옵니다. 이 컬러를 입혀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게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색깔을 활용을 하는데 오래 오픈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가장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얘를 상호로 잡을 거, 얘를 상호로 잡을 건가 뒤에 커피숍을 붉은색으로 잡을까 이것이 시행착오고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였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면 출입문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방향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만 잘 잡으면은 그때는 그 가게는 분명히 훨씬 더 수익이 크다는 것을 그것은 검증을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또 많이 이것을 실험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왕이면 이 컬러를 혹시 동네에서 간판집을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할 때 이 컬러를 잘 활용해달라.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싶다면 한국역사책 연구원으로 전화를 하게 된다면 컬러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컬러를 잡아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싫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컬러를 쓸 때 올해만큼은 아픈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컬러를 입어라. 돌을 당기고 싶으면 뱀띠, 닭띠, 개띠는 검정색을 사용하나 오히려 검정색 지갑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30일 정도 한번 결산을 때려보세라.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은 말없이 일합니다. 내가 색을 입음과 동시에 내 몸, 나에게 맞는 컬러를 입었을 때 분명히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아픈 사람에게 이 붉은색은 올해 이 띠들에게는 참으로 효과적인 띠다 이렇게 색깔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